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리키입니다. 저 요번 시간에는 보안 관제와 침해 대응 업무를 좀 이렇게 장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짧을까요?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제 회사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 취업 준비생 분들 대상으로 모의해킹 강의나 아니면 침해 대응 쪽, 이렇게 데이터 분석 쪽, 아니면 이제 포렌식 쪽으로 이제 강의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취업으로 맞춰져가지고 시선이 그쪽으로 맞춰지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과정이 끝나는 뭐한달 정도나 아니면 2, 3주 전부터는 거의 뭐 이력서에 이제 집중을 하죠. 이력서 이제 자기소개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느낀 것이 많죠. 특히 이번에 뭐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하고 5주 넘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네, 사실요.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제 경험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이제 선배들도 있을 거고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오히려. 저도 이 동영상을 뭐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좋다 그렇게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쪽, IT 보안 쪽에 이제 업무를 이렇게, 그 업무에, 그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신입 쪽에서 보안 관제를 구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왜 보안 관제만 이렇게 구인을 하냐. 다른 이제 모의해킹 쪽이나 침해 대응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없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실무자들을 뽑는다고 하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관리 파트로 이제 뽑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구인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죠.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인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안관제라는 업무가 이제 물리적 보안 빼고, 이제 물리적 보안은 당연히 이제 보안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부위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 이제 보안관제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매출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제 인원들을 많이 뽑죠. 예, 많이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3년차, 이게 작은 회사든지 아니면 큰 회사든지 한 3년차 정도면 이제 그 인원들이 많이 바뀌죠. 로테이션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다른 직무로 옮기거나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통 이제 3년차 경력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진급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또 다른 기업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신입은 이제 계속 보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제 업무에 조금 적응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면 또 이제 로테이션 되고, 이거는 뭐 다른 업무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모의해킹 컨설턴트로 이제 5년 있고 보안 실무자로서 이제 5년 정도 더 있었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모의해킹 5년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바뀌어요. 중간에 뭐 1년 있다가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3년, 5년 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5년을 딱 채우고 나왔는데, 그 전에 5년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 딱한 명밖에 안 봤어요. 제 선임 중에 한 명. 그 친구도 지금 딱 5년 정도? 거의 정확하게 5년 정도 태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생각보다 이 컨설팅 회사나 다른 보안 쪽그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변동들이 일어납니다. 또 A라는 회사 컨설팅이 있다 또 B라는 컨설팅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프리를 선언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우선 시장이 전체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따라서 보안관제 인원분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지금 현재 신입에서 뽑고 있는데, 보이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으로는 오고 싶은데, 이제 다른 분야 쪽에서는 이렇게 뽑는 것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 관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안 관제를 선택하더라도 이 업무가 대체 뭐가 하는지는 알고 갈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딱 보면 이력서를 보면은, 이게 진짜로 이 보안 관제를 가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보안 관제하고 침해 대응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분리가 안 됐고, 또 이제 모예킹이라는 파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에서 전혀 모르는데 내가 정말로 이거를 진로를 선택을 제대로 선택한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예,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책을 보더라도 이게 기술적인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분명히 이제 보안관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뒤에 기술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앞에 쪽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실무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뭐 보안관제 침해 대응 업무에 대해서 회사마다 이제 달라요. 사실 업무 롤, 업무 그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고 또 내가 어느 쪽에 업무를 하고 있냐, 어느 서비스를 업무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사 쪽에서 어느 업무까지 또 롤을 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좀 분리를 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장표는 해킹 사고의 재구성이라는 책에서 이제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딱 요거 장표 하나로 설명이 좀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안관제라는 것은 우선 생각하면 이건 보안관제는 이제 우리가 365일 곱하기 24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매일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365 곱하기 24.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안관제는 위협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예요. 이게 그 위협을 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이제. 그 대상은, 여기다가 별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 쪽을, 우리 보안 쪽에 관제하는 그 인프라들, 그다음 보안 장비들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공개 강의에서도 몇 번씩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보안 장비라고 해서 그 장비, 우리가 그 네트워크 장비부터 보안 장비라고 했을 때, 앞에, 그 앞에 부분만 우선 설명을 하면, IPS, 그 다음에, 아니, 그 디도스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그 다음에, IPS, 뭐, IDS,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웹방화벽이 있을 거고. 그렇죠. 물론 이거 위치들은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위치들은 이제 뭐 서비스에 따라서 아니면 운영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물론 이 앞에 쪽에도 여러 가지 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들이 이제 좀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또뭐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아무튼 장비들은 이렇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죠. 예, 서버 쪽으로 들어가고, 그 서버에도 뭔가 시큐어 OS라는 관점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DB 쪽에 있는 내부 서버 쪽.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오피스 구간이 또 있겠죠. 우리 사용자들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구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그림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것은 우선은 일반적으로 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ESM이죠. 네, ESM으로 ESM이나 아니면 이제 TMS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통합 로그 시스템이죠. 예, 통합 로그나 위협 분석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장비들이 요 바운드리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합 그 로그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안관제죠. 보안관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로고 분석은 또 여기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서버 쪽에 이게 서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제 로고들 같은 경우는 IPS나 IDS 쪽에서도 이제 중복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통합 로고 시스템에서 관여를 했고 있다가 이제 서버 쪽이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고들, 그 다음에 오피스 구간에서는 어떤 로고들이 보통 이제 발생을 하면 저희들 단말 보안 쪽에 여러 가지 들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검색 서비스나 아니면 DRM, 뭐 DLP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로고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 우리 한쪽에다가 다 몰아넣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로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빅데이터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 빅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기법을, 어떤 탐지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라고 하니까 요즘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것을 한번 입혀보면 어떻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들은 분명히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나 바뀌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보안 관제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많은 로그들이 정말로 많이 발생을 해요. 계속 더해집니다. 저도 계속 하면서 치매 대응 쪽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더해지면 더해졌지 빠지지는 않아요. 항상 더해집니다. 계속.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어떤 APT 장비 같은 경우들, APT 장비 같은 경우에도 생기는 것이고, 아니면 웹쉘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생기는 거고, 또 오피스 구간에서도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솔루션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그것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인력들은 당연히 또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고객 쪽에서도 그 솔루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제 더 많은 인력들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커져야 돼요. 유지 이상을 해야 하니까요. 시장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성장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부에서 외부로 어떤 정보들이 새나가는 것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중간에 뭐 악성 코드도 내부에서 외부로 그 어떤 정보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또 원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벤트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정탐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킹이 다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고 과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인계치라는 것들이 이 서비스에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운영상 그 인계치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안 관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인 거죠. 이게 초기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발생한 이벤트를 가지고 내가 진짜 실제로 해킹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실제 공격인지, 공격이 발생해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악성 코드가 내부에서 지금 현재 어딘가에 침투가 돼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IPS,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IPS, 디도스라는 것이 대체 공격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방화벽 같은 경우가 대체 이게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IPS ID에서는 스노트 룰이나 아니면 수리카타나 그런 룰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는데, 그룰 같은 것들을 탐지하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웹패킹을 통해 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것인데, 아무튼 이러한 웹패킹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이 대응을 할때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굉장히 많은 그냥 과탐이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 공격인데 이걸 계속 내가 그쪽 고객사한테 이거는 공격인 것 같습니다. 공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겠죠. 그 담당자도 그 고객사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보안 관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모든 로고들을 다 모든 것들이 발생했다고 그걸 발생할 때마다 다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고 이게 정말로 공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IPS 룰이나 아니면 이제 디도스 장비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습, 그다음에 인계치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업무들을 다 보안관제 쪽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안관제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뭔가 긴급 대응할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해킹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사고 대응팀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 다 하면 되지 않냐? 내가 다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능력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침해 사고에 대해서 그 로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시스템의 로그 분석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스템에 대해서 로그 분석을 할수 있고, 웹 로그 분석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혹시나 뭐 발생을 한다면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바이너리 분석을 할수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지만은 사실상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사실상 분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안 관제는 24시간 곱하기 365라고 했습니다. 계속 여기에 지금 모니터링 할 것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분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겠죠. 고객사 그 하나에.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만약 여기에 사고 대응으로 이 인원이 이쪽으로 가서 또 분석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거 분석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모니터링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만약 한 명이 지금 현재 뭐 3교대라고 했을 때한 명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위협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이 사고 대응을 하는 동안에 더큰 위협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확률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로도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대응팀들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보안관제나 사고 대응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안관제 업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고 대응을 할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개인 시간을 들이던 아니면 업무 시간들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그 업무에 반영을 하면서 배우게 되던, 아무튼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로그 분석, 기본적으로 로그 분석과 그 다음에 더 심화 있게 분석을 한다면은 뭔가 포렌식에 관련된 업무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분석 기술들은 조금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렌식이라고 해도 거기 안에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포렌식, 메모리 포렌식, 기타 파일 시스템 분석이 있듯이 이 안에서도 일부는 이제 사고 대응을 할때 침해 사고 대응 관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관제를 하다 침해 대응 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 중에 하나,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는 내가 보안 관제를 하다가 침해 대응 쪽으로 하면은 경력도 안 쳐주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하고 또 옮기기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자신이 그만큼 준비를 안한 거예요. 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업무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준비할지, 어떤 거를 취업을 할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좁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고 분석, 침해 사고 대응 분석은 그러면 보안 관제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장비를 직접적으로 많이 만지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 분의 사고 분석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 로그나 그런 것들은 이 보안 관제 쪽이나 고객들을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해요.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분석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방향을 확실하게 선정을 했다면요. 자, 그래서 이 사고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포렌식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지 그걸 막 이미지 뜨고 하지만은 사실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이미지를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다 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미지 뜰일 있거나 그러면은 정말 또 다른 지원들을 받아가지고 좀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 바로 내가 어떤 공격, 그냥 웹패킹이나 그런 것도 공격이 바로 들어왔다고 하지 바로 이미지 막 뜨고 파일 시스템 막 뜨고 그러진 않고 처음에는 이제 로그 분석 관점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 기타 지금 현재의 휘발성 정보나 아니면 내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하루 정도에 발생한 그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 목록을 보시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분석하는 관점에서 아 이거는 정말 네트워크 차단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감이 오면은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차단을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넘겨야겠죠. 다른 서버로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조금 대응이 좀 늦었다 아니면 혹시나 해커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배포를 하고 빠른 속도로 이제 내부를 휘젓고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2차적인 공격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복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고 복구 아니면 장애 처리라거나 이제 장애 처리에서 제일 심한 경우들은 이제 포맷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까지요. 그래서 이 사고 대응 같은 경우나 보안 관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인식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냐, 빨리 대응을 할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두고 많은 그 인원들을 두고 이렇게 고객사 서비스 대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냥 장표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하나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분석을 할때 IPS 룰 분석 같은 거, IPS 나타나는 그러한 위협들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스누트 룰에 탐지가 되고 있는지, 또 이쪽 파트로 넘어가면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 웬덕 분석, 시스템 로그 분석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더 공부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은 이제 네트워크 이제 난독화 분석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이 사실 많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보안관제 침해대응 같은 경우도 그게 쉬운 업무들이 아닙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공부할 것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부할 것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기술적인 것들도 한번 공개 강의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